지금 6천 마리에서 8천 마리를 소화하고 계신데 네. 중국 말고 뭐 딴 데 타겟층이 그러니까 있어요? 저희 최근에는 이제 생각보다 파충이 샵이 진짜 많습니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사장님 너무 좋은 정보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선택하세요. 오는 9월 24일 일요일 동대문 스페이스 쉐어 8층에서 랩타일 페어가 열릴 예정입니다. 200여 종 5천 마리의 다양한 생물이 전시될 예정이고 저도 참가 예정이니 많이들 놀러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간만에 인터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인터뷰 잘 안 했거든요 요즘에.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무슨 또 아시아에서 가장 큰 파충류 농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주인공 한번 모셔봤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랩박스라는 이름으로 브리더 생활을 지금 대략 한 10년 정도 이 업계에 몸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의 뭐 해골물이죠. 네, 썩은 물 중에 썩은 물.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우리 크레스티드 개코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볼 네.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 A부터 Z까지 다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시원하게 질문하면 드릴 건데 법인명이 어떻게 되죠 지금? 지금 법인명은 한국 동물무역 법인입니다. 네. 1년 동안 여기서 몇 마리 번식하죠? 크레스티드 개코만 대략 한 6천에서 8천 마리 정도. 와 6천에서 8천 마리 번식한다고? 네. 그게 다 소화가 돼요? 네 사실 뭐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네 지금도 다른 데에서 매입도 하기도 하고 뭐 더 많이 번식하려고 하는데 그거 이상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야 그래도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 수출도 네. 하는 거죠? 수출 포함입니다. 자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리 매출 얼마 정도 나와요 이게? 정확하게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 아 정확하게 다 이야기해 주기로 했잖아. 아 그래서 인터뷰 하기란 네. 거 아니에요? 법인이라서 어차피 매출 공개도 상관없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매출 신고된 게 12억 정도 그렇게 와 파충류 사업으로 12억 그리고 이제 직원을 저희가 이제 7명 와 진짜 대단하신가 네. 요즘 시세 많이 떨어지고 크레가 끝났다 해도 왕성하게 일하다 보니까 막 수출 팔로도 있고 그쵸. 확실히 네. 길은 좀 있네요 약간 근데 뭐 길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네. 또 제 눈에는 길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야 이거 뭐지 이거 네. 글쎄요 뭐 너무 가까이에서 막 큰 걸 바라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나 요즘에 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 파충류 토끼인구는 크랩박스와 전혀 무관하고 이 인터뷰는 그쵸. 순전히 이제 우리 변종일 사장님의 의견이고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누가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찾아가서 또 이제 그 의견을 또 받아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랑은 연관지지 마세요. 저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네. 부분을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네. 이제 뭐 이 크레가 엄청 귀한 크레다. 이거는 막 수백만 원 한다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한다거나 사실 이제 그 귀한 크레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많이 위험하긴 한데 귀한 크레는 없다는 게 그만큼 크레가 대중화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만큼 크레가 아. 대중화됐고 네. 그만큼 번식을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늘었어요. 상향 평준화가 됐다. 네 정확하게 정말 상향 평준화가 됐고 네. 지금은 오히려 애완동물로서 이거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 엊그저께 이제 랭코몬이라는 네. 파충류 전문 배송업체가 생겨서 촬영을 하거든요.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크레 시세는 떨어졌는데 배송 수량은 더 늘었대요. 그러니까 매출은 전체적으로 다 줄었거든. 그죠. 입문자분들이 많이 네.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수출을 하니까 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어때요 지금? 일본도 네. 똑같습니다. 일본도 이제 막 키우시는 분들이 네. 폭발적으로 느는 시기인데 비싼 건 아니지 않았어요. 크레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가격이 좀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따라잡지는 못하는 것 같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촬영 많이 다니고 많은 브리더분들 많은 업체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너무 수량이 소화가 안 돼서 지금 번식을 중단했다는 업체도 솔직히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네. 브리딩을 하시는 분들이 브리딩만 잘하면 모든 게 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장사잖아요. 아... 장사를 잘하고 못하고의 영향 차이가 너무나도 요즘 들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파충류를 좋아하시지만 네. 이분은 이제 파충류의 사업에 이제 인생을 네. 거신 분이기 때문에 장사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 네. 애완 목적으로 키우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좀 어느 정도 순환해서 들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사연님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네. 두 달 됐습니다. 가격으로 논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반 싸움닭이더라고 보니까. 뭐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저도 한 번씩 영상을 보는데 시원한 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네. 위험할 그쵸. 발언 좀 있거든요. 공격적으로 이렇게 네. 영상을 촬영하시는 이유 같은 게 있으신지. 사실 조금 더 일찍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은 진작 이미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외국 분들이랑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이분들이 한국 브리더한테 오퍼 받는 가격을
네. 저는 사실 다 들어요. 한국에서 분양하는 가격이랑 이 사람들이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가격이 큰 거는 10배 차이도 났었어요. 아 진짜요? 네. 외국에는 10만 원에 분양하면서 한국에는 100만 원에 분양하고 그렇다면은 브리더 분도 네.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고퀄리티 개체들이 있긴 있어요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풀커버 카프라든지 뭐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귀한 애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네. 정말 브리더의 어떤 로고가 담겨 있는 그런 개체 그런 애들은 네. 사실상 정말로 귀한 애들이에요. 예. 그건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트윅 뭐 커버리지 좀 좋은 거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에다가 뭐 요즘에는 뭐 아잔틱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아, 아잔틱 요즘 좀 많이 예민한데 이거 좀 이따 이야기 나올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네. 자 질문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좀 많이 무섭긴 무섭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좀 약간 분위기 전환할게요. 대리점 또 많이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대리점 몇 개 정도 한다고 했죠?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은 총 6곳이고요. 6개. 제가 번 시간 크레가 아니고 이곳은 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광고 모드인데. 아야 농담이고. 그 정도로 이제 확실히 투명성 있게 이제 네,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죠. 대리점 매출 어느 정도 나오나요? 괜찮아요? 대리점들의 평균 한 달 유지비가 네. 한 70만 원, 80만 원입니다. 대부분 좀 작은 매장이죠. 아, 조그만 소규모. 네, 10평 정도 내외의 매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적게 나오는 데도 500 정도, 많이 나오는 데도 1,500까지도 나옵니다. 정말 못해도 500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크레로 1억 천금을 벌 수 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아,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뭐 소소하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치킨집 네. 느낌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죠 딱 그 느낌입니다. 네, 되게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네네. 빠질 수가 없어요. 아젠틱, 네. 아젠틱이라든지 뭐 카프라든지.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아젠틱이거든요. 아젠틱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중국 업자들 손에 네. 완전 한국 사람들이 노란한 거. 중국 사람들이 네. 아젠틱이 비쌀 시기에 네. 이걸 좀 싸게 사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에 있는 아젠틱 브리더 거의 대부분한테 선택을 한 다음에 네. 내가 엄청난 중국의 부자다. 내가 100마리 아잔틱을 살 건데 너 얼마까지 해줄 거냐. 싸움을 붙인 거예요. 브리더들끼리. 아 완전 입찰 경쟁 붙였듯이. 네. 근데 결국 그 브리더는 한 마리도 사지 않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이 아 중국 애가 아잔틱 나 150만 원에 오퍼 받았는데 이 얘기를 또 한국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견적서를 뿌려버린 거네. 비교 견적을 받은 다음에 비교 견적을 그냥 싹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양아? 그게 첫 번째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네. 사실 그 누구도 아잔틱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이제 방문기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작년에 뭐 누가 네. 뭐 몇백 마리 들고 있더라. 대충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네네. 저는 그게 표면으로 드러났을 때 설마 그때 들었던 얘기가 진짜였구나. 진짜였더라고요. 진짜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젠틱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진짜 예민하거든요. 세이블 되게 핫하거든요 이게. 네. 핫하면서도 말도 많은 무프고 네. 좀 시끄러운 무프이기도 한데 세이블 어디까지 가격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네. 봐서는 아젠틱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진다고? 네 왜냐면은 네. 세이블이나 뭐 카푸치노 뭐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수요가 아잔틱이 그래도 훨씬 많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순전히 이 사람 생각이에요. 아니 근데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유통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답변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것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동물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상 결정권이 중화권에 있습니다. 중국. 네. 중국, 대만, 홍콩 이쪽에 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네네. 거기가 가장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래되는 가격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브리더들이 오퍼하는 가격 이걸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더 이상 한국 사람이랑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의 가격은 생각보다 꽤 오래 유지됩니다. 중국은 이렇게 시계가 빠르지 않아요. 한국에서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리스크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돈을 쓸 이유가 없는 거고 아 너무 위험하니까 투자 목적으로 더 이상 매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연님 오히려 반대로 지금 6천 마리에서 8천 마리를 소화하고 계신데 네. 중국 말고 뭐 딴 데 타겟층이 그러니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수출하는 곳은 뭐 대표적으로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으로도 수출 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아, 말레이시아? 네. 말레이시아에 수요가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생각보다 파충류샵이 진짜 많습니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사장님 너무 좋은 정보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말레이시아 컨택하세요. 근데 진짜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매출부터 네. 자기만의 소신을 갖다 다 밝히고 이제 어디 나라가 수요가 슬슬 네.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까지 영상을 통해서 다 밝혀주고 계시거든 지금. 밝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사실 제크레가 더 좋습니다. 아, 나는 또 이제 많은 브리더 분들이 열심히 하시라고 이제 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로 말씀해 주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었네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 자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사장님 그럼 국내 크레스티드 개코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네. 전망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네. 봐서는요 네. 크레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샵을 하면은 거기 샵은 무조건 잘 됩니다 이제는. 왜냐면은 지금에 있는 크레스티드 개코 샵들이 손님이 오면은 돈 이야기하는 샵이 그렇게 많아요. 아 그건 저도 좀 많이 듣긴 들었어요. 에이, 뭐 이 정도는 키우셔야지 네. 돈이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거북함을 많이 느끼세요. 제 의견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변종익 사장님에 대한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제가 그 이메일 주소 항상 남겨드리거든요. 그쪽으로 제보를 주시면 좋다고 네. 아우 변 사장님 말이 또 틀렸다는데 이러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받아주면 이제 변 사장님이 또 반론하고 아우 컨텐츠 개꿀이다 이거. 저는 이제 옆에서 중간에서 이제 싸움 고개하는 거지. 아 농담이고.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크레 시세가 너무 변동이 크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크레 브리더 분들과 다 촬영하기 무서운 거야. 그죠. 그리고 제 채널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전 영상 릴잔팅 영상을 마지막으로 크레 가격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크레가 이제 얼마다 말하면 괜히 아 이건 돈이 되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하고 괜히 부추긴 것 네. 같아서. 아 그죠. 그래서 가격을 전부 다 보면 다 삐 처리 해놨어요. 지금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됐는지 오늘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네.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과열됐었어요. 네. 물론 사연도 이제 그 크레 득 봤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 그죠 그죠 맞잖아요. 나 솔직히 말할까요 사장님 네. 영상에서 200만 원 이상 분양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영상 한번 말씀하셨었죠. 네네네네. 네. 근데 옛날에 200만 원 이상 분양했었잖아요.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솔직히 자기도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게. 저도 마잔틱 상당히 고가의 네. 분양도 했었고 근데 그때는 그 시세가 맞았지만은 네. 지금은 그 시세가 아닌데 아... 옛날 시세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그렇지 그걸 문제다. 이야기하고 싶어. 사장님 의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렇죠, 해야지 그렇죠.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래박스 편 만드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네.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간단하게 채널 네.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크레스티드 개코를 최근에 이제 뭐 최근 2년 사이에 시작하신 분들이 네. 이걸 약간 뭐 코인이다 뭐 주식이다 뭐 투자 개념으로 하셨는데 네. 크레스티드 개코는 애완동물입니다.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로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결국에 좀 약간 매운맛 하다가 결국에 또 따뜻한 버전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 강량을 조절을 해야 되니까. 변종익 사장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이분이 진짜 파충류에 미친 사람이거든. 자,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한 1년 반 전쯤에 여기 놀러 왔었는데 새벽 그때 막 2, 3시까지 사진 촬영 혼자 한다고 그쵸. 거의 위통 다 벗고 낯는 것만 있고 아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땀에 쩔어가지고 네. 막 진짜 막 그 저 꼭지 막 다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신 네. 분이거든. 알겠습니다. 오늘 진솔한 이야기 너무 감사하고 사실 좀 따뜻한 쪽이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고 제가 또 조만간에 한번 놀러 와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아, 또 토케이 또 보러 오시면 아 진짜